짜잔, 오랜만에 언박싱을 하겠습니다. 뭘까요? 오픈해 볼게요. 짜자자자자자, 두비두반반. 바로 장갑입니다. 약간 여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. 요렇게 된 히비아네스티드 장갑입니다. 여기에 코드가 있어요. 이게 좀 필요 없는 것 같고. 여기 보면, 여기는 쌤으로 되어 있고, 여기는 이렇게. 그래서 이게, 손큰 사람들이 이런 걸 끼면 여기가 여유로워서 굉장히 편해요. 딱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비비안 에스티드의 제일 좋은 점은 장갑을 사면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이게 터치패드에 딱 좋은 그런 기능이겠죠? 그래서 너무 예쁜 색이라서 겨울을 보내며, 아니 겨울 중에 추울 때 아직 손이 좀 그래서 장갑을 잘못 끼긴 하는데 그래도 추울 때잘 끼고 다니려고요. 이게 가죽으로 된건 너무 뻣뻣해서 요렇게 중간에 이렇게 털실로 짜여진 게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낄 때, 그리고 또 이렇게 접으면 또 이렇게 예쁘게도 되고. 여기를 보시면 요런 무늬고요. 로고 있고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끼면 제가 손이 좀 큰데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하네요.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너무 편해. 가죽은 너무 맨날 쨍쨍하게 끼거든요. 근데 이거 너무 편해서 좋네요. 그래서 요 장갑 겨울에 예쁘게 낄 예정입니다. 손가락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포인트예요. 이렇게 돼 있는 게 포인트. 이렇게. 여기. 요새 이제 스마트폰 쓰다 보니까 장갑 빼가지고 버튼 누르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. 이게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. 어떻게 봐도 예쁘네요. 그럼 올 겨울 따뜻하게 장갑으로, 요 장갑으로 나와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